그냥 크게 제자리로. 부러뜨려서 크게. 네, 크게 부러뜨려서 다시 제자리에 놓습니다. 와. 그때 또 그 아이 아기 키울 때였거든요. 재민이 키울 때였는데. 아, 뉴스에도 났나 봐요 진짜. 네, 그래서 뉴스에도 나고 또 영상으로 또 재민이가 제 코도 만져주는 막 영상도 나오고 막. 아빠 네. 코 돌아갔어. 네. 하여튼 그때에서 그게 1년 동안에 액땜을 다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다음 앨범이 제일 잘 됐고요. 그 다음부터는 저희 막 멈추지 않고 아무 사과 없이. 저희가 한 가지 정보를 더 드리자면 정보. 보통 우리가 뭔가 비상등을 켜고 네. 우리가 조금 위급한 상황이 됐다 네. 그러면 왜 삼각대 같은 거 뒤에 갖다 놓잖아요. 네. 네. 그렇죠. 네. 근데 이게 약간 좀 위험성이 다분한 일입니다. 도로에 좀 이 삼각대가 낮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이 삼각대를 보기가 딱 발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. 제2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차 트렁크 있잖아요. 네. 트렁크를 열어두는 게 예, 삼각대 놓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. 왜냐면, 멀리서도 보이게 돼요. 그러니까 운전자들이 보기에 네. 예, 이 트렁크 열려있는 게 아,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라고 더 알기 쉽다고. 더불어서 이 트렁크 위에다가 삼각대를 네. 붙여놓으면 더 좋고요. 네네네. 저 같은 경우는 20대 중반 때 정말로 바빴을 때 있었습니다. 틴틴5 시절. 3일인가를 거의 잘 못 잤어요. 근데 아무리 딱 운전하는데 너무 졸린 거예요.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자연강장제를 한 박스 샀어요. 3, 4병을 먹었던 것 같아요, 기억에. 왜냐면 그래. 졸리면 안 되니까, 사고 나면 안 되니까. 딱 가는데 아니야 다를까? 그 이수교 차로에서 동작대교 쪽으로 해서 88 타는 곳 있잖아요. 거기 옛날에 음주 단속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. 지금은 기계를 갖고 다니시잖아요. 그때는 흰 장갑에 종이컵 맞아요. 혹은 흰 장갑 맞아, 맞아, 맞아. 부세요 여러분 후 불었는데 자연강장제를 많이 먹어서 그런지 냄새가 술 냄새가 났었나 봐요. 아 자! 딱 잡더니 차 빼라고 저 추사 안 먹었는데 일단 빼라고 차를 저쪽으로 뺐어요. 그 앞에 보니까 그 전체 팀 있잖아요. 음주단속 하시는 경찰분들 중에 제일 높으신 격에 있는 분이 저 멀리서 홍록기야? 술 먹었대? 아닌데? 야, 걔 보내줘도 돼! 걔 술 못 먹어! 어허! 그러는 거예요. 어떻게 하시지? 했더니 제가 당시에 신문에다가 연재하는 게 있었어요. 제가 그 내용이 뭐냐면 삼형제가 맥주 한 병 가지고 밤새고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났더니 맥주가 반 병 남았다 뭐 이런 얘기 썼더니 걔는 저기 연재를 했었거든요. 걔는 저 술에도 못 먹어 삼형제가 맥주 한 병 갖고 반 병도 못 먹는데 막 웃으면서 술 먹고 보내! 그러는 거예요. 정말 졸리는데 그 한 번 그렇게 당하고 나니까 졸음이 다 사라진다. 사실 주변에도 많이 들었는데 우리 홍상남님 네. 음주 추정기 그 술을 안 먹어도 이렇게 반응하는 경우가 네, 있긴 있나 봐요. 보면 구강 청결제나 구강 청결제. 예, 구강 청결제 이제 알코올 성분이 있습니다. 예, 또 특이하게 슈크림빵 있죠. 슈크림빵. 예, 예. 그 음주 측정기가 반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. 아니 그러면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예. 이 슈크림빵 동호회가 있어 그래서 그걸 먹고 지금 헤어지는 중이야. 창문 열었더 뒷좌석에 슈크림빵이 막 금박스가 코앞 삐뚤어지도록 가지고. 슈크림빵 먹는 모임이 있다니까. 그 핑계대로 그렇게 해서 거짓말 탐지 검사 실시하면 100% 거짓말 걸리세요. 그러니까 딱 봐도 알겠죠, 슈크림빵인지.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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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양강장제를 몇 병 드시다고 하시죠? 5병. 다섯 병. 다섯 병 드시면 그 카페인이 굉장히 많은 양이 몸에 들어온 건데요. 그러면은 환각 증세가 날 수도 있거든요. 그러면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. 환각 상태에서 환각 상태에서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돼요. 그러면 죄송합니다. 아니요, 저 최승규입니다. 최승규. 음주운전은 저 굉장히 하지 말아야 되는 범죄 같은 거잖아요. 그래서 해외에서는 강도 높은 처벌을 하는 곳이 많습니다. 그 나라마다 다르죠? 제가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네. 핀란드에서는 음주 단속이 걸리면 네. 한 달 급여를 몰수하게 됩니다. 핀란드! 말레이시아에서는 네. 알코올 농도와 상관없이 구류 1위를 살게 됩니다. 감옥에 하루. 만약에 기혼자다 그러면 배우자도 함께. 배우자도? 터키에서는 그 사람을 태워서 순찰차에 태워서 예. 외곽 30km 지점에서 예. 내려놓고 예. 네, 걸어서 집에 가게 하죠. 야, 진짜 대박이다 대박. 중간에 히치하이킹하고 뭐 그러면 되다. 아니요 경찰관이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예. 네, 감시를 한다고 합니다. 오, 대단하다. 걸어가나 안 걸어가나? 미국만 해도 음주 걸리면 면허 정지가 10년. 근데 좀 엄벌에 좀 그것도 음주는 분명히 엄벌에 좀 쳐야 돼. 맞아요.
선생님, 그러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이 음주운전에 대한 그 네.